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11월 6일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북부 반군 장악 지역을 포격해 민간인을 포함한 9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시리아 내 반군 거점 지역인 이들리브주의 마람 마을이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았고 이날 숨진 사망자 중 7명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었습니다. 시리아는 2011년 이후 10년 넘게 내전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란은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이란이 모든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미랄리 하지자대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번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방공호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모든 요격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에 해당하는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우며 핵 탑재가 가능해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습니다. 11월 11일 카타르가 미 수교국인 이스라엘도 오는 20일부터 개막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경기를 직관할 수 있도록 항공기 직항편을 임시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파는 이번 월드컵 기간에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과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공항 사이를 오가는 직항 전세기가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2일 미국이 이란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중동 지역에 전략 폭격기를 전개했습니다. 이란이 곧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미국은 중동을 관할하는 제2폭격기 비행단 소속 B-52H 폭격기 2대로 통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던 공화당이 예상과 달리 고전하면서 막판까지 팽팽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전체인 435명,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50개 주의 주지사 가운데 36명을 뽑았는데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07석, 민주당이 184석을 차지했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48석, 민주당이 46석을 차지하면서 공화당이 애매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먼저 미국 중간선거 결과부터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11월 14일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우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435석에서요. 공화당이 211석. 매체에 따라 다르게 한데 지금 민주당은 194석에서 205석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개표가 진행되는 곳 하면은 추정치가 이제 218석 공화당이 218에서 220 정도 겨우 과반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될 것 같고요. 상원은 아직도 박빙입니다. 가장 최근 개표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상원 100석 중에서 50석을 민주당이 먼저 확보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49석이고요. 그러니까 상원은 거의 공화당 압승은 이제 물건너갔다 봐야죠. 근데 이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이야기할 때 뭐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상원이 어떻고 하원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미국의 그 상원과 하원 어떤 차이가 있고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미국 그 정치에서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 양원 이제 의회 안에 들어가 있죠. 이제 양원 이제 쪼개놓은 거죠. 주로 하원 같은 경우는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의 공직자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power of the purse라고 해서 이제 예산 집행권을 갖고 있어요. 상원은 조금 높은 단계의 문제인데 주로 외교안보 사안, 군대 파병, 관료 임명, 동의 그다음에 외국 조약에 관한 문제. 그 국민들의 삶에는 하원이 더 직결돼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 예산이나 정책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거고. 그 우리 같이 대한민국이나 아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디에 관심이 쏠리냐면 상원에 아마 관심을 더 쏟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 조약이나 외교 정책에 대한 리뷰를 여기서 하거든요. 상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구성 선출할 때 하원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51개 주 그 네. 주당 인구 비례로 해서 몇 명씩 뽑는 거고 그 상원은 이제 주당 2명 보내는 거고요. 이 상원이 주당 2명. 2명이고 하원은 이제 디스트릭이 막 쪼개져 있죠. 인구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해서. 그래서 하원은 임기가 2년이고요. 상원은 임기가 6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국가적인 의사 결정하는 자리는 상원이고 국민들하고 이제 붙어 있는 거는 이제 하원이죠. 그래서 2년 단위로 이제 하고 어떻게 보면 일상의 대소사를 다루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원이.
이번에 그 미국 중간 선거를 두고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초관심, 초집중 이렇게 이목을 끌게 되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미국이 기침을 하면 전 세계가 이제 폐렴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전 세계 지구촌에 미친 영향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뭐 달러부터 에너지 모든 정책에 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이른바 글로벌 레프트 정책들, 그러니까 탄소 중립, 기후 변화, LGBT 확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에너지 판도, 그러니까 고유가, 인플레이션 등등, 그다음에 달러를 뭐 더 뭐 발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중국 정책, 이스라엘로 한 장에서 보면 이란 핵, 뭐 팔레스타인 정책. 그러니까 우리들 삶에 다 깊숙이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제국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고 특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도 상원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북핵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반중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상원에 많이 하는데 이런 일련의 이제 글로벌 레프트 정책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의회를 양원을 이제 장악하고 압승을 해버리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죠. 실질적인 뭐 권한이나 뭐 행사야 뭐 대통령 그래도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뒤엎을 수는 없지만은 그 속도를 좀 제어할 수는 있죠. 견제 효과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징적 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압승을 했다라면. 근데 결과가 아니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국정 동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이스라엘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총선에서는 그동안 그 집권했던 라피드 정권이 이제 물러나고 베냐민 네타냐후 보수 연합에게 이스라엘 국민들이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자연스럽게 공화당 쪽이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의 복귀,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 뭐 이런 식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그랬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렇게 못하고 지금 그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아주 지금 뭐 별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공화당이 압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왜 압승이라고 얘기했냐면 워낙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걸 못 이기면 이게 정당이냐 할 정도로 최악이었는데 그리고 여론조사도 그걸 반영했는데 여론조사가 일단 믿을 수 없다는 게 드러났고요. 이번엔 또다시.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분류되는데요. 공화당 이제 압승 실패의 원인이 공화당 지도부의 이제 무능.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의 킹메이커 역할이 이제 빵점이다, 낙제점이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제 공화당 지도부의 무능에 관해서는 이런 거예요. 상원의원 그 상원의 미치 맥커널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상원 지도부거든요. 근데 중앙당을 통해서 이제 신규 후보에 대한 이제 재정 지원이나 선거 유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노선과 좀 친소 관계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아리조나주 상원 후보 블레이크 메스터스에 대한 선거 지원을 안 했어요. 미국은 선거는 돈싸움이거든요. 광고 그 블록을 사가지고 막 광고판 돌려야 되는데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을 안 하니까 거의 뭐 혼자서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진성 공화당 후보였는데 졌어요. 아리조나도 약간 공화당 강세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런 선거 전략 미비가 있었고 당 차원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은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경선 과정에서 공화당 경선에 민주당이 역선택이 들어온 거예요. 민주당에서 공화당 후보 중에 가장 약체 후보한테 선거 자금을 지원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본선에 오면 우리랑 가장 약한 후보를 지지해서 경선을 통과하면 우리랑 본선에 맞춰서 우리가 이기겠다. 그 전략에 그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 돈이랑 관련된 문제예요. 키워줄 만한 후보를 돈을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선거 자금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한테 수혈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공화당 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못한 거고 이제 우리의 핵심은 이제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 트럼프의 이제 그 킹메이커 인도스먼트라고 하죠. 딱 뽑은 후보가 이제 우승을 이게 선거에서 이겨야 이제 트럼프의 영향력도 강화되고 2024년 대선 출정식을 이제 이 선거에 이 승리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완전 계획이 파토가 났죠. 그럼 왜 그러냐? 미국 주에서 이제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있는데 이게 격전지 주예요. 스윙 스테이트라는데 어느 때는 공화당 찍고 어느 때는 민주당 찍는 이 스테이트인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주지사를 더그 마스트리아노를 이제 지지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근데 직접 뽑은 후보인데 이 양반이 약간 트럼프를 흉내내려고 해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그걸 또 강요하고 지난번 2020년 그 재선 그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선거 부정을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외칠 수는 있는데 지금 상원 선거를 앞두고서 또 선거 부정하면은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겠습니까? 부정인데 왜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징에 실패했다라는 거야, 트럼프가. 막말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권을 지방 정부에 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방 정부 주정부가 결정해라.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낙태한 여성까지 살인죄로 처벌하자 이런 막말을 한 거예요. 그건 공화당 보수 기독교에서도 그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인데 그 무슨 인터넷 댓글 수준의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깨졌죠. 근데 이 주지사 혼자만 깨진 게 아니라 이게 펜스벨레 전역으로 펼쳐져서 그 의사 출신 TV 방송 호스트가 있어요. 오즈 박사라고. 그 터키계고 무슬림계인데 약간 굉장히 스마트한 양반이에요. 그 이 사람도 트럼프가 지지했는데 이 사람도 떨어졌어요. 근데 누구한테 떨어졌냐면 민주당 후보가 무슨 쟁쟁한 뭐 실력자가 아니라 패터맨이라는데 노조 출신에다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또 뇌졸중으로 실어증이 있는 사람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벽하게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 킹메이커의 역할은 또 이제 완전 낙제점이다. 그래서 이제 완전 좀 빠져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2024년도 대선에 다시 못 나올까요? 아,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새로운 총리와 미국의 민주당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골치 좀 썼겠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딱 환경이 지난 오바마 행정부 2기 때와 유사해요. 그때는 그래도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질적인 견제를 못하고 속도 조절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뉴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화를 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의 재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외신 보도나 뭐 우리나라의 번역 연합뉴스를 보면은 이제 이른바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노선이 실패했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죠. 뭐. 근데 사실은 트럼프 개인 정치인으로서 실패한 건 맞아요. 그런지만 그가 지향하는 노선의 실패는 아니었다. 이른바 트럼프는 실패했지만 마가 노선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른바 트럼프 노선의 핵심이 뭐냐면 반이민법, 낙태 반대, LGBTQ 반대, 코로나 방역 독재 거부 등등 교육 현장에서의 그 막시즘 퇴출 이런 보수 어젠다가 성공했어요. 트럼프만 실패했을 뿐이지 정치인으로서 그의 자질이 이제 의심받는 것이지 이 노선이 성공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플로리다에서는 디산테스 주지사가 압승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만 승리한 게 아니라 다운밸런스라고죠. 하원 뭐 등등 그 지방자치의회까지 완전 레드스테이트 이른바 광풍은 플로리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공화당 광풍은. 원래 플로리다라고 하면은 보통 대선 같은 거 치르면은 플로리다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바로미터예요. 일종의 미국의 축소판 바로미터예요. 계층, 소득, 뭐 인종이 다 미국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기는 이제 중립지역으로 보입니다. 펄포 스테이트라고 하죠. 레드 스테이트가 공화당, 블루 스테이트가 민주당이라 하면은 펄포 중간에 있는 이제 중도 성향인데 여기서 완전히 레드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마가 노선은 살아있다. 트럼프만 낙마할 뿐이다라고 보는 거고 또 재밌는 게 이제 기존에 이제 디산테스랑 누가 이제 마가의 적자가 될 것이냐 갖고 이제 그 하마평이 올랐거든요. 공화당의 이제 소위 쩐주가 누구냐? 과거에는 이제 트럼프였거든요. 과거에는 서거에는 부시 그 왕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였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공화당의 맹주가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플로리다 주지사 디산테스로 지금 낙인 찍혔는데요. 그다 보니까 트럼프가 자꾸 이제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산테스한테 막 자꾸 시비 가고 제가 내가 키워줬다고 내 똘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재밌는 게요. 그 선거 치르고 나서 이제 승리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디산테스가 플로리다 해놓고서는 이제 아주 재밌어요. 그 연설 내용 들어보면 여기서 연설 내용 들어보면 우리가 PCR파를 격퇴했고 우리가 방역 독재를 격퇴했고 우리가 태풍 이안도 이겨냈다 하면서 우리가 하다가 연설 말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인용한 거예요. 오호, 성경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는 갑자기 3인칭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뀝니다. 내가. 아.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n this first term. And I have kept the faith. I've kept the faith.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게 이제 사도바리 죽기 전에 한 얘기 아닙니까? 믿음을 끝까지 구원방어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여기서 페이스에 해당되는 게 마가 노선을 내가 지켜냈다
라면서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한 겁니다. 오호.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딱 아이라는 소리가 듣고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겠구나라고 저는 느꼈죠. 현지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좀 알아보겠습니다. 10월 30일 치러진 브라질 대선에서 초박빙 접전 끝에 남미의 극좌대부로 알려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룰라 당선인은 개표율 99.99% 시점에서 50.9%로 49.1% 득표한 자이르 보우소나르 현 대통령을 1.8%포인트 차로 따돌렸는데요. 현지 매체는 룰라 당선자가 이스라엘과 오랜 악연이 있다며 지난 2010년 대통령 재임 시절 친팔레스타인 노선을 고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미에서 반유대주의 노선의 최선봉이라 불리는 룰라 대통령은 새로 복귀한 네타냐후 총리와의 외교 무대에서 빅매치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며칠 동안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바쁜 며칠이었어요. 일단 뭐 11월 1일은 이스라엘 5차 총선, 또 11월 5일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스라엘 총선 있기 하루 이틀 전에 10월 30일 날 저 남미국과 브라질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브라질 선거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그 브라질의 상황이 어떤지 잠깐 좀 설명, 배경 설명을 해 주시죠. 브라질의 국토는 남미의 47% 차지하고요. 와. 그리고 브라질 인구의 그가 2억 5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 구성 5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 블록을 갖고 있고요. 그 남서부 해안과 동부 지역 간의 빈부 격차가 있어요. 해안 지방은 이제 산업화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그게 이번 대선 결과에서 그대로 반영됐는데 남서부 이제 해안 지역은 이제 상파울로, 리우제나루 등 남부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우세고요. 근데 저 북동부 지역의 이제 내륙이죠. 미나스제라이나 페르남부코에서는 룰라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역 간 소득 간 좌우 디바이드가 명확하게 딱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브릭스의 일원이죠. 그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큰 경제 블록인데 여기에 일원인데 그동안은 이제 중국이 여기다 투자를 많이 했어요. 브라질에다가 2012년에 14억 달러, 17년 100억 달러 가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조금 좀 컷다운 해가지고 8조가 한 60억 달러로 좀 떨어졌어요. 2017년대는 주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브라질의 농업, 항만,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심각한 부패와 치안 불안 그리고 마약 카르텔이 창궐하게 해가지고 뭐 거의 영화에서 나오는 무법 도시 해방구죠. 멕시코하고 브라질 그러면은 딱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패, 비리, 뭐 마약, 범죄 그런 거로 이제 이미지가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그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였던 볼소나로 대통령이 이제 떨어지고 그동안 이스라엘과 아주 굉장히 척을 지면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었던 룰라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볼소나로하고 룰라 두 인물을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완전 두 정치 지도자는 대척점이 있는 정치 노선을 갖고 있고요. 보소나로는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 관점에서 금욕적인 청교도적인 그 정치학 배경으로 친시장주의, 작은 정부, 복지 개혁 그럼 자력갱생, 부패일소 등의 어전자를 내세웠고요. 외교정책은 친미 자유주의전과 괴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친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룰라는 극좌파 대부답게 복지 확대, LGBT 권한 강화, 뭐 친환경 탄소 중립, 기후변화, 사교 맹신자이고요. 이른바 빅정부를 구현하다 보니 부패 혐의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또 실형도 받았고 겨우 대법원에서 무혐의 받았는데 그 현 브라질의 타락한 사법부를 보면은 그다지 뭐 놀랍지는 않아요. 이게 정상 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법부가 이제 마약 카르텔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뇌물이나 이런 거. 외교적으로는 당연히 친중 글로벌 레프트가 궤를 같이 갖고 있고 당연히 반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의회 선거에 그 다운벨렛 대선 말고 의회랑 선거랑 같이 치렀거든요. 의회 선거에서는 오히려 보수란으로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당이 오히려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자유당인데 자유당 소속의 의석이 하원에서 22석이 더 늘어난 99석을 차지해서 의회 쪽은 아마 자유당이 갖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룰라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부패 비리 혐의도 있고 LGBTQ 확산도 주장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 브라질 국민은 이런 인물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크게 한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지금 현직 대통령 그 보소나로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회개혁 자유시장 뭐 확대를 추진하려면 우방국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지원을 누가 하냐면 중국이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랑 이제 보소나로랑 같은 어떤 동맹을 맺어가지고 중국 투자를 빼는 대신에 미국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볼소나로 후보 그 대통령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죠. 전화 한 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외교가에서는 다 공공연한 비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룰라를 바이든이 지원한 거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고요. 크게는 그거고 둘째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못 참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이거는 공공연하게 나온 얘기인데 저는 근데 외신에서 나오니까 이제 인용 전 소개는 해드리는데. 부정선거 전자투표 부정행이 꽤 횡행하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이번에도. 네, 그래서 최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국방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일부 가능성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나오니까 그게 음모론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에서. 여러 가지 총체적 부패가 좀 결합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그 브라질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다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지독한 반유대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고 이스라엘과의 악연 역사가 어떻게 돼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악연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저도 이제 브레드 TV를 보면서 이제 스터디하게 됐는데 최초 배경이 어떠냐면 옛날에 과거에는 굉장히 친했어요. 이스라엘이랑 브라질이랑 어느 정도였냐면 2차 대전 1948년부터 이스라엘 건국 당시까지 브라질 외무부 장관이 전방에서 뛰었거든요. 나치 치하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 비자를 발급해가지고 이렇게 도피를 해주고 브라질로. 그 다음에 건국 당시에는 이제 유엔 승인 투표를 이끌어냈죠. 뭐 투표일까지 바꿔가면서 맹렬하게 활동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세속적인 국제정치 역학구도에서 이스라엘 도와주는 거라기보다는 이 부분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신앙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영적인 동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그랬으나 룰라가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180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2010년도 재임 시절에 룰라 대통령이 친 팔레스타인 노선을 견제하며 남미 국가들에게 팔레스타인 일국가론을 갖다가 선동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유엔 투표에 가서 불리하거든요. 남미 국가가 한두 개가 아닌데 큰 덩어리가. 그뿐만 아니라 친이란적 행보도 보여왔습니다. 이란 핵개발 지지, 이란 제재 반대, 이란과 함께 반 이스라엘 정책을 지금 국제사회에서 펼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란 내 여성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또 지지합니다. LGBT를 지지하면서. 왜 그러냐? 그건 내재적 조건이다. 그들의 문화권에 맡겨야 된다는 쓱 빠져줍니다. 룰라의 그 대표적인 친팔레스타인 행보는 그냥 선언적으로 뭐 일국가 해법을 지지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팔레스타인 정식 유엔 국가 승인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었어요. 실제로 유엔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로서는 최악이죠. 이스라엘로서는 최악이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룰라를 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예, 뭐 이란과 팔레스타인 계열은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우분을 얻어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브라질에는 약 1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에게는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브라질과의 그 관계 설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중동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 1급 체제에서는 다극 체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극 체제의 또 다른 후보군이 어디냐면 말씀드린 이제 브릭스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사우디와 이란은 미국 질서에서 좀 이탈해서 이제 브릭스 국가들하고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데 그 브릭스 회원국 중 하나가 브라질이었고 기존에는 이스라엘 우군이었죠. 근데 현재는 이제 반유대주의로 돌기 때문에 브릭스와 이란 강화 움직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견제할 건가가 외교적 숙제가 남아 있고요. 또 사우디가 반이스라엘 동맹을 넘어간 것을 어떻게 홀드할 거냐 이런 복잡한 다차원 방정식 그 외교 방정식이 지금 남아 있어요 네트냐후 총리에게. 그리고 현재 이제 12만 유대인들이 지금 브라질에 있는데 이거 국가가 정상화 되기는 좀 글렀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12만 유대인들은 이제 서서히 알리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이쪽 남미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알리아가 진행될 것 같군요. 못 살아요. 이거 정상 안 돼요. 이거. 앞으로 브라질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그렇고. 브라질에 있는 유대인 알리아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좀 다른 알리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유대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석할 이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알리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우크라이나 유대계 난민들은 고국 이스라엘 대신 타 유럽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이스라엘 알리아법 적용 대상자는 총 20만 명이며 이 중 1만 4천 명의 유대인만이 알리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독일을 선택한 알리아법 적용 대상자는 3만 명에 이르며 또 다른 대상자 2천여 명은 이스라엘 대신 오스트리아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보죠. 그동안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스라엘로 알리아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 알리아 대상자 20만 명 중에 깜짝 놀랐어요. 10%도 안 돼요. 1만 4천 명 정도만 알리아했다.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하지 않은 걸까요? 대부분 이제 주변국으로 갔거든요. 특히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로 갔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접근성이죠. 같은 유대계를 하더라도 이제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계가 대부분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계예요. 그러니까 아마 동질감이 있죠. 이쪽에 네트워크 효과라고 봐야 되죠. 이스라엘보다는 여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문화권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핵심이 이제 지원이죠. 이제 복지, 그러니까 주거 지원, 생활 정착 지원금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독일이나 이 오스트리아 쪽이. 세 번째는 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알리아법으로 알리아를 하려면 알리아 그 유대인 충족 요건이 있거든요. 뭐 그랜파더가 뭐 있어야 되고 뭐 가족 등등 있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도 그 현지 법이랑 결합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유럽 국가들은 유대인 충족 요건이 굉장히 낮아요. 문턱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 세 가지로 인해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되는 그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훨씬 문턱이 낮기 때문에 그리 간다. 또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이스라엘 정부가 그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지 않거나 또 예산 지원을 많이 배정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예, 그 이스라엘 그 알리아 유관 부처가 이제 우크라이나 유대계 난민에 대한 특별 알리아 예산을 10억 쉐켈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그 10% 삭감해서 9천만 쉐켈만 편성 집행했습니다. 그 돈도 그렇고.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홀로코스트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독일로 가느냐라는 이제 질문도 하실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과거 청산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요. 독일 정부 차원에서 동료안이라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제 결국 지원이랑 귀결되는 것이죠. 10억 세케를 요청했는데 그 지원을 안 해준 거는 예전에 그 베네트하고 라피드 정권 때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게 알리아 확대는요. 유대인 정착 좀 확대가 한 세트예요. 왜냐하면 알리아를 받아들이려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유대인 정착 중 농장들인데 이걸 축소했어요. 왜? 팔레스타인 눈치를 보느라고. 이국가 해법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 정착 좀 폐쇄하고 이런 것들하고 이제 바로 이제 결합이 되는 건데 그 부실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라피드 하다 보니까 쥐꼬리만한 지원금으로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도 높아지. 베네트 라피드 책임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서 안 오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어쨌든 알리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는데도 그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이제 또 그 남미에 그 브라질에서도 살고 있는 그 12만 명의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네타냐후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좀 달라지겠죠? 요번에 재밌는 게 그 요번 그 총선을 견인한 그 벤 그리비어, 예, 시오니즘 정당이 독실한 시오니즘 정당 1번 어젠다가 정착 좀 확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알리아가 더 많이 들어올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 팔레스타인이랑 유대인 정착 좀 확대는 한 세트니까 아마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드라이브가. 알리아는 많이 받아들이겠지만 벤 그비르의 그 이 성향상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또 안 받아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조금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보자면 역사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저는 잘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브레티비 또 과거 복습하면서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도 전 세계 유대인 총회가 있잖아요. 뭐 의회, 뭐 세계인 유대인 협회 뭐 이게 있는데 유대인 콩그레스가 있는데 난 이스라엘 건국이 일사천리로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국의 회의적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영미권 유럽 북부에 자리 잡은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주류로 이제 딱 결합이 됐죠.
그래서 영국은 유대계 총리까지 배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건륜설의 가장 앞장선 이른바 그 지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19세기 중반에 헤르첼 뭐 이런 그 당위성을 설파한 사람들은 대부분 동권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그롬과의 학살에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제 알리아와 국가 건설을 얘기했는데 현재에도 그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좌파 세력들이 기득권 좌파는 유대인 정착촌 알리아 확대에 소극적이고 친팔레스 정책하고 오히려 유대공화주의 강조한 시온주의자들이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유대인의 약속의 땅을 복귀한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 그런데 성경의 예언과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는지 좀 신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확대가 어떻게 예언의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총선 결과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제 정권을 다시 잡게 되면은 알리아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의 미션 하나는 이제 알리아 확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 뭐 외교안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착촌을 또 확대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팔레스타인과의 또 갈등은 더 이제 또 치열해질 그렇죠. 수도 있고 이래저래 잠잠할 날인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